데이트판 사연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입니다. 10만 건이 넘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남자친구가 강아지한테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라는 충격적인 글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8년간 키운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은 호두입니다. 제가 호두 사진으로 카톡 사진을 자주 해놓는데 남친이 그게 좀 못마땅했나봐요. 그런데 갑자기 아 망치로 호두 깨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농담인가요? 그런데 지는 끝까지 농담이래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하다가 간신히 화해하고 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주방에서 준비하는데요. 남친이랑 강아지랑 둘이 뭐 하나 슬쩍 봤더니 거실에서 남친이 강아지 얼굴 바로 앞에서 라이터로 불을 켜더라고요. 그때 계란말이 하려고 후라이팬 손바닥만한 거 들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란 나머지 후라이팬을 남친 쪽으로 던졌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친은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새끼가 우리 강아지한테 분명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자기는 아니래요. 장난이래요. 그리고 저보고 저한테만 이쁜 개지 남의 눈엔 그냥 강아지라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하다 자기가 개한테 질투하는 머저리로 보이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지한테는 하찮은 강아지일지라도 누군가에겐 한없이 소중한 존재인 건 왜 모를까요? 너무 화가 나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붓고 집에서 쫓아냈는데 지 엄마한테 완전 저를 개 미친 여자라고 해놨더라고요. 너무 화나는데 어디 다친 데가 없으니 신고도 못하겠죠? 정말 너무 열받아요. 여러분 사람 잘 골라서 만나시고 저처럼 쓰레기 만나지 마시고 잘 피하세요. 추천 1059개 반대 25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걸 또 엄마한테 왜 일러? 이 남자애 되게 이상한 애네. 채팅창에 안꼬니 마마 보이네. 아니 이런 남친은 만나면 안 돼요. 너무 잔인하잖아. 자 베스트 댓글 3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님 집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어? 그래 집에서 둘이 만났으면 비번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그 남자는 정상 아니니까요. 얼른 헤어지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모든 대화 녹음하시고 캡처하세요. 님 이상하게 만들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사이코니까 조심하세요. 대화하는 걸 보면 정상도 아니고요. 괜히 건드렸다가 님도 당할 수도 있어요. 장난? 웃기시네. 장난은 무슨 쓰레기가. 세 번째 댓글. 그냥 호두 먹고 싶다. 망치로 호두 깨서 먹고 싶다. 이건 다른 말인 것 같아요. 8년이면 가족같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라이터를 강아지 얼굴 바로 앞에서 켜고 있다면 저라도 난리쳤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런 카톡을 보낸 남친과 계속 다시 만나고 내 강아지가 있는 집안에 들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채팅창에 구름님. 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남자친구가 개를요 아파트 밖으로 집어던졌대요. 진짜 무서워서 연애하겠냐? 자 예비 베풀 10개 보겠습니다. 1. 호두가 키워준 은혜를 갚아주네요. 망치로 깨먹고 싶은 게 님이 될 수도 있어요. 라이터로 불 붙이는 대상이 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그게 그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장난이니까요. 미친놈이에요. 진짜 호두 덕분에 쓰레기 치웠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호두한테 잘해주세요. 두 번째.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이 드러납니다. 다음에는 님 얼굴 앞에 라이터 켤 놈이고 안 만나준다고 하면 기름 붓고 불 붙일 놈이에요. 폭력성이 좀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예비 베풀입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같아요. 당장 헤어지세요. 그 남자 분명 정상 아닙니다. 배된 말대로 집 비번부터 바꾸고요. 바로 헤어지세요. 보통은 강아지한테 질투 자체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감정 표출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글쓴이한테도 저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쓰레기 걸렀다 생각하시고 빨리 헤어지세요. 글만 읽었는데도 소름 끼쳐요. 다섯 번째입니다. 빨리 이사 가세요. 야밤도주 추천합니다. 그냥 집 비번 바꾸는 거 정도? 근데 약간 좀 폭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세게 나가서 세게 헤어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강아지한테 질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같아요. 폭력적인 걸 넘어서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 길거리 고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그런 부류요.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7번째. 네 엄마 눈엔 사람 새끼여도 남의 눈엔 짐승 새끼인 걸 아니? 안전 이별 꼭 하세요. 8번째. 남의 눈에 강아지면 다 라이터로 위협하나요? 사이코네요. 9번째. 연쇄 살인, 사이코패스의 시작점이 동물에 대한 폭력과 학대입니다. 강아지도 그렇지만 님의 미래를 위해서 제발 헤어지세요. 아니면 큰일 나요. 10번째. 번호 바꾸고요. 2서부터 하세요. 그러다가 강아지랑 둘 다 칼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 데이트 폭력 뉴스가 너무 잔인하게 변해서 저는 진짜로 안전이별 권해드리고 싶어요. 부디 남자친구랑 그냥 좋게 미안해 근데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얘기해서 좀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어. 괜히 해코지 당하니까 후라이팬 같은 거 던지지 말고요. 지금까지 네이트판 사연 읽어드리는 저는 이하나였고요. 이 여성분 왠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네요. 안전이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